반갑다, 여러분. 시발스다. 오늘은 장군 육성 가이드를 알려주도록 하겠다. 이 게임은 아무리 장비가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지휘관이 병신이면 부대도 구려지는 최첨단 고증을 지키고 있다. 특히 멀티의 경우 장군의 육성 상태에 따라 전쟁의 흐름이 확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게임 초반에 터지는 스페인 내전을 자세히 보면 장군작 하려고 온갖 나라에서 보낸 의용군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가볍게 게임을 즐기는 싱글 유저들은 장군작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어차피 장군작을 안 해도 게임은 이길 수 있고 그냥 알아두면 도움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볍게 참고만 해두자. 자, 일단은 독일로 가볍게 시작해보겠다. 의용군으로 보낼 기갑사단과 차량화 보병사단을 준비한다. 따로 편제를 바꾸거나 장비를 개량할 필요는 없으니 기존의 사단을 그대로 보내도 된다. 중점은 육군 경험치를 주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찍어주고 정치력이 100 이상 모인다면 군사 참모에서 육군을 먼저 뽑아주도록 하자. 그리고 일부 사단을 설계하여 100개 정도를 빠르게 생산해주면 끝.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생산하면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기 전에 배치가 완료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용군의 숫자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의용군의 숫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단의 숫자와 현재 의용군을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프로빈스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조건이야 의용군을 보내는 나라에서 뭐 어쩔 수는 없고 첫 번째 조건인 보유하고 있는 사단의 숫자만 계속 늘려준다면 꽤 많은 양의 의용군을 스페인 내전에 파병할 수 있다. 일부를 계속 뽑아두면 나중에 오스트리아 및 체코 합병에도 사용할 수 있고 중일전쟁의 의용군을 파병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보면 사단이 200개를 넘어가자 무려 11개의 의용군 사단을 중일전쟁에 파병할 수 있다. 자, 그리하여 1936년 7월 스페인 내전이 터졌다. 공합하는 충원버그가 있는데 의용군은 걍 국민파로 보내자. 이번 내전에서 사용할 편제는 총 3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병사단, 차량화 보병사단, 기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할 장군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와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로 결정했는데 이유는 레벨이 낮아 특성을 올리기 편하고 기갑 장교 특성이 있어서 스킬도 빠르게 올라서 골랐다. 여기서 뉴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잠시 설명을 하고 가겠다. 장군은 기본적으로 4개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 공격과 방어, 계획과 군수. 이 수치들은 장군이 레벨업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3포인트씩 올라가게 된다. 대부분 유저들은 최종 병기인 기갑사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높은 공격 수치를 선호한다. 하지만 이 랜덤 뽑기가 존망하면 올라야 하는 공격은 오르지 않고 계획이나 군수가 집중적으로 몰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에서 조절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신을 보면 지휘관 레벨업 시 50% 확률로 각 수치를 추가로 올려주는 보너스 정신들이 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정신을 골라주면 장군의 성장 방향을 높은 확률로 비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전에 무조건 이 정신을 찍어주는 게 좋다. 장군이 다 성장하고 이걸 찍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성장 배경을 저격하여 쓸만한 장군을 뽑아내는 것이다. 보면 육군 정신 두 번째 줄부터 신규 지휘관 영입 시 특정 성장 배경을 가지고 등장하도록 해준다. 교리에 따라 육군 정신이 바뀌니 필요한 성장 배경이 있다면 교리를 바꿔서 정신을 골라야 한다. 이 성장 배경들은 장군들에게 다양한 보너스와 페널티를 주며 능력치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인기가 많은 명석한 전략가의 경우 장군으로 등장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공격과 계획 능력치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며 레벨업을 할 때마다 공격과 계획 능력치가 더 잘 올라간다. 자, 여기서 머리 회전이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것이다. 이 성장 배경과 육군 정신을 잘 활용한다면 능력치 올텐도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아래에 있는 유명인 장군을 보자. 유명인이라는 성장 배경은 겉보기에 쓰레기 같지만 능력치 개수가 공격과 방어에 몰빵되어 있다. 즉, 레벨업을 할 때마다 공격과 방어의 성장 확률이 더 높다는 것. 그렇다면 육군 정신에서 세심한 준비를 골라준다면 어떻게 될까? 50% 확률로 계획과 보급이 플러스 1 붙게 되고 장군의 자체적인 능력치 개수로 인해 공격과 방어 또한 잘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전체적인 성장 배경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요약 자료를 보여주겠다. 나무위키와 해외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져왔으니 참고 바란다. 대충 이 자료를 한 방에 요약해보면 공격 능력치가 잘 올라가고 페널티 없이 버프가 많은 기갑 관련 배경들이 평가가 좋다. 결론은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국가 상태에 따라 장군을 골랐으면 된다. 자, 다시 스페인 내전으로 돌아가 보자. 일단 장군작을 할 지역에 공군부터 넣어주면 되는데 보통 남부부터 넣으면 된다. 다음에는 의용군을 지휘할 장군을 배정. 원수는 어차피 새로 키울 예정이라 아예 빼버리고 장군만 키울 예정이다. 다음은 효율적인 장군작을 위해 전선 설정을 해보겠다. 화면 하단에 장군 초상화를 클릭하고 전투 계획에서 지역 방어를 클릭. 다음에는 사단이 진입할 수 없는 구역에 클릭으로 지역 방어를 설정.
이러면 사단은 그 지역으로 갈 수 없기에 이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 다음에는 원수 초상화를 누르고 스페인 전선에 집단군 전선을 만들어버린다. 장군 휘하의 사단들은 지역방어 중이라 집단군 전선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이없게도 빈전선에 공세선을 만들어주면 빈전선에 사단이 있을 시 작전 준비 보너스가 채워지게 된다. 웃기지 않은가? 호의는 이런 게임이다. 이런 방식을 보면 마치 전선에 배정하지 않고 수동 컨트롤하는 느낌인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작전 보너스를 받으며 전선에 구속되지 않고 편하게 싸울 수 있다는 점이다. 멀티를 보면 기갑사단 대부분이 지역방어가 켜져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굴린다. 참고로 공세선이 없거나 사단이 전선에서 벗어나면 작전 준비 보너스가 채워지지 않는다. 작전 준비 보너스를 가득 채워서 적군을 후드려 패면 장군의 특성 경험치가 쭉쭉 올라간다. 작전 준비 보너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특성 경험치의 획득치가 점차 느려지며 이 때문에 대충 전투하다가 작전 준비 보너스가 중간 정도 내려가면 바로 공격을 멈추고 장군 스킬의 참모 장교 계획을 발동. 순식간에 계획 수립 속도를 플러스 400%까지 증가시키고 작전 보너스를 가득 채워줘야 한다. 그리고 계속 노가다로 이걸 반복하면 이게 바로 장군작이다. 적군을 공격할 때는 컨트롤 알트 우클릭으로 전선을 밀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군 병력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자리에서만 싸우게 된다. 지형 특성의 경우 공격할 때는 공격받는 지형의 특성이 올라가며 방어할 때는 방어하는 지형의 특성이 올라가게 된다. 일단 차량화 보병사단과 기갑사단을 혼용해서 쓰고 있으며 이 덕분에 기갑지휘관 특성과 기병지휘관 특성이 동시에 올라가게 된다. 거기다 조직자 특성도 올라가며 해당 지역에 강이 있으면 공병 스탯도 올라간다. 당연히 해당 지역의 지형에 따라 지형 특성도 올라가고 3면에서 후드려 패거나 사방에서 얻어맞으면 책략과 특성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보통 1937년 초반, 늦어도 중반까지 적응가를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스킬이 필요한데 자동으로 올라가는 특성들은 획득 숫자가 많아질수록 다음 특성의 획득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즉, 경험치의 한계가 1000이라면 999까지 채우고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지형 특성의 경우 산악에서 싸우다가 경험치가 거의 다 찼다면 언덕으로 옮기고 지휘관 특성은 사단을 아예 통째로 교체하여 경험치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 기갑, 차량화를 사용하다가 보병을 사용하다가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 된다. 지형은 본인이 꼴리는 곳을 선택하면 괜찮은데 기갑이 피똥 싼다는 산악이나 숲지형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조직자 특성의 경험치 상승을 막고 싶다면 지역 방어를 풀고 집단군 전선의 사단들을 배치시키면 된다. 이렇게 하면 조직자 경험치는 더 올라가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하다가 대충 경험치 작업이 끝나면 한 번에 모든 특성을 올려 2단계 특성을 오픈하고 찍어주면 된다. 거의 뭐 최고참 장군 하나가 1년 만에 완성되는 꼴이다. 게다가 최고사령부에서는 재병협동 지휘관이나 기갑 고문도 고용할 수 있으니 마이너 국가들은 부족한 기갑 고문을 이렇게 보충하면 된다. 참고로 독일로 장군작을 돌리면 침략자, 특공대, 숙련된 참모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들은 쉽게 찍을 수 있으니 의용군으로 간 김에 다 달아주면 좋다. 여기서 간단하게 원수 특성 추천을 해주자면 지형 특성에서 적응가는 장군이고 원수고 공격용이든 뭐든 무조건 필수다. 전투에서 전차들이 퍼지는 경우는 개 같은 지형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데 지형 특성은 이러한 페널티를 크게 줄여준다. 예를 들어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하게 보여주겠다. 아무런 특성이 없는 장군이 언덕에서 싸우면 지형 페널티가 마이너스 25%. 여기서 장군의 언덕 싸움꾼이 올라간다면 플러스 10%가 더해져서 마이너스 15%까지 복구된다. 여기에 적응가까지 올라간다면 적응가의 지형 불이익 감소는 전체 지형 페널티를 100으로 두면 거기서 30%를 제거해버린다. 그러면 언덕 페널티는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0.5%까지 풀리게 된다. 근데 이 수치는 장군만 적용된 수치다. 원수까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원수의 경우 자신의 전용 특성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절반만 적용된다. 만약 원수와 장군 둘 다 적응가의 언덕 싸움꾼이 달려있다면 지형 페널티는 마이너스 5.50%까지 복구된다. 원수 5%, 장군 10% 지형 버프가 들어가 마이너스 25%의 언덕 페널티는 마이너스 10%까지 감소하고 여기서 적응가의 불이익 감소가 원수 15%, 장군 30%, 총합 45% 제거,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5.5%로 변하게 된 것. 엄청난 수치가 아닌가? 보통 산악 전투는 페널티가 50% 정도 들어가지만 장군과 원수의 지형작이 되어 있다면 페널티가 20% 미만으로 감소하기도 한다. 평소 엄두도 안 나던 산악 전투가 나름 할 만한 전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이건 보병사단 기준이라 페널티가 더 심한 기갑사단을 기준으로 하면 지형에 따라 페널티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말이 잠시 길어졌는데 장군과 원수에서는 적응가 특성을 필수로 찍어줘야 한다. 보급 존망 게임이라 원수는 공통적으로 보급 소비를 줄여주는 군수의 마술사를 꼭 찍어야 하고 이 두 개는 진짜 필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방어를 위주로 하는 보병 원수라면 참호와 방어 수치가 올라가는 방어 특성이 좋다.
상황에 따라 매복과 카리스마를 활용하기도 하며 공격용 기갑 원수라면 작전 보너스를 뻥튀기 해주는 철저한 계획 수립가도 좋다. 공격적인 돌격가는 듣기로 버그가 있다는데 해결되는지는 모르겠다. 버그가 없다고 가정하면 좋은 특성이다. 빠른 회복으로 몰아치는 좀비 플레이를 좋아한다면 카리스마를 찍기도 하고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공세적 교리를 찍어주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충원율을 올려주는 조직 제일주의는 체감이 별로 안 돼서 잘 모르겠다. 아마 찍고 싶을 특성들이 오지게 많을 텐데 원수는 필요한 특성이 너무 많아. 일단 제일 좋은 특성부터 우선적으로 찍으면 된다. 원수의 장군 특성은 전체 수치의 절반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수 전용 특성부터 찍어주도록 하자. 자, 다시 내전으로 돌아와서 길게 잡아서 1년이면 장군 하나 정도는 작업이 끝난다. 그러면 그 녀석은 원수로 올리고 바로 다음 장군의 육성에 들어간다. 싱글의 경우 스페인 내전 말고도 중일 전쟁에서도 장군작이 가능하니 스페인 내전에서 장군을 덜 키웠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스페인군이 싸우고 있는 전선에서 같이 싸우면 경험치 획득이 팍 줄어드니 스페인군이 싸우고 있지 않은 전선을 골라서 들어가야 한다. 하여튼 스페인 내전이 끝나면 중일전쟁으로 건너와 열심히 장군작을 돌린다. 화면을 보면 깜빡하고 공병을 올리지 않은 장군을 볼 수 있는데 이미 다른 특성들이 다 찍혀버려서 강해서 하루종일 싸워도 공병 특성이 잘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러면 골치 아프니 꼭 특성은 한 방에 몰아서 올리도록 하자. 하여튼 열심히 작업해서 장군작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기갑사단을 준비하고 폴란드를 침공한다. 장군작을 안 해도 흐물거리는데 이번에는 장군작까지 한 상태라 적군들이 더 잘 밀린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자동문 수준이다. 바닐라에서 장군작을 했다가는 그냥 개노잼 수준이라 추천하지는 않는다. 꼭 장군작을 해보고 싶다면 난이도를 좀 올리거나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상대가 너무 약해서 장군들이 제대로 활약할 기회조차 없다. 이번에는 아까 스페인 내전에서 사용했던 지역방어를 활용하여 북소전을 해보겠다. 1940년 8월에 전쟁을 시작하는데 일주일 만에 소련의 전선이 붕괴되며 후방이 차단당해 소련군이 포위된다. 3개월이 지나면 소련군은 대부분 전멸하고 간단하게 전쟁이 끝나며 소련이 합병된다. 지금 현재 호위에서 장군작은 거의 최종 콘텐츠 같은 느낌이라 게임의 재미가 반감될 수도 있으니 초반에 너무 급성장시키는 전략은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하드코어 모드를 하거나 멀티를 한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유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만 두면 좋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슬슬 멀티가 마렵거나 모드가 땡긴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장군작을 해보자. 그러면 더 재미있게 모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군작에 대해 설명해봤는데 본인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라서 정보에 부족함이 있거나 틀린 점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호의를 하길 바라며 아디오스.